내가 세계적으로 별을 보러 다니는데 네. 제일 예쁜 곳이 노르웨이더라. 거기보다 더 예쁜 별이 있는 거지 산모롱이랑. 그 이제 꽃감 하시면서 이제 펜션 운영. 네. 그렇죠? 네. 그 펜션을 이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게 황토집을 왜 사갖고 갔는가 하면서. 네. 나는 내 팔자에는 펜션이 없는데 네. 사람들이 막 네. 흙집을 사갖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흙집이 굉장히 귀해서 처음 이제 짓는 집이었는데 네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집을 구매해갖고 갔어요. 지으려고 했는데 네. 지은 것이 있어서 등기도 안 떨어진 거를 사가지고 가게 됐는데 네. 지금은 증축을 더 해서 더 커졌지만 네. 그때는 두 칸 방 두 칸 하고 네. 스틸하우스라고 해갖고 세 칸 해갖고 사는 집도 빌려주면서 네. 펜션을 했어요. 하는 집을 주말에는 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럼? 이제 또 어떤 임시 거처가 컨테이너 쪽으로 있었어요. 네. 그랬 건데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수요가 엄청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것만도 안 돼갖고 동네 사람들 방 있는 거 다 내놔 막 네. 그렇고 했는데 이제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손님 받기가 어렵다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막 너무 막 그 신기한 거예요. 주문 저기 뭐 예약 오는 것이 문의가 오는 것이 그냥 놓치기가 아까워서 이웃집 막 다 네. 내놔 해갖고 그쵸.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이제 그 후로 우리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 뭐를 더 할까 그렇게 갖고 한 것이 네. 이제 황토집 진 거고. 그럼 이제 그 펜션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네. 뭔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펜션 운영에 좀 노력들? 네. 맨 처음에 이제 저 집 지은 거는 이제 막 그 유튜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집 짓는 거 어떤 거를 지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흙집에서 살고 있어서 네. 그게 좋은데 사실 그 생산성을 따지면 네. 소득 면에서 따지면 우선 막 쉽게 짓고 빨리 짓고 그제 소득 올리는 게 첫째죠 사실. 그쵸, 근데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짓는 집에 내 집에 오는 분들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면 좋겠다. 이거 너무 자고 나면 깨어나고 네네. 정말 잠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빨리 이제 짓고 이제 욕심에 예, 돈을 많이 벌자고 이제 빨리 해겠다는 그런 생각 가졌으면 네. 일반 막 조립식 빨리 짓고 뭐 2, 3개월부터 다 짓더라고 좋은 집은. 근데 네. 우리 1년 걸려서 하셨잖아요. 와. 1년 걸려서 하셨잖아요. 네, 와. 그렇게 하고 둘이가 그냥 그때는 진짜 오로지 이제 건강한 집을 짓자. 우리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하자 해갖고 네. 져가지고 하는데 우선 집 짓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가장 중축해서 하는 일이 큰 일이고 거기 이제 운영의 이제 문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죠. 네. 온라인에서 이제 또 그저 홍보나든지 네. 그저 판매가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손님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정말 잘 쉬고 가게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실 이제 청소하고 또 그 이불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네. 이불. 이불. 이불을 이불 깨끗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네.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 받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 그냥 지저분한 것들만 하고 네. 교체하고 이랬었는데, 네. 코로나 겪으면서, 네. 이제 더 이제 그 위생에 그래서 민감해졌죠. 신경을 쓰고 네. 더 사람들도 이제 바짝 긴장되고 저희도 아 좀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다고 네.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아니고 가족 단위를 받으면서 매번 빨아요. 매번 빨은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네. 해야 된다라고 이 이제 방 청소에 이불 빨래 네. 또 화장실 청소 같은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에 주방 관리에 또 전체 환경 미화도 해야 되나 네. 밖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온라인에 주문을 받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잘 쉬고 가게 하는 그런 것들 시스템 하는 게 네. 가장 큰 관건이죠. 아니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예약 받고 뭐 홍보 컨텐츠도 만들고 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작가님 그 짓 다 하시는 건가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아, 그럼 근데 그걸 어떻게 뭐 IT 기기가 사실 이게 능숙해도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가셨어요, 그걸?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뭐야 컴퓨터 나올 때 286 네. 나올 때 저 네. 8비트 이런 거 나올 때 저 네. 천리안 삐익하고 엽서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문경 오기 전에 외관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제국에서 정보통신 뭐 그걸로 해갖고 이제 가르쳐주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또 애들도 같이 가르쳤는데 애들이 더 빠르잖아요. 네, 그게 훨씬 빠르죠. 우리는 가서 배워갖고 오면 막 잊어버려. 그럼 애들한테 이거 엄마 배웠는데 안 되네. 그래갖고 해주면 지들이 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고 컴퓨터 이제 하고 노는 거는 이제 익숙해졌는데 네네. 판매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잖아. 근데 여기 문경에 왔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판매 이런 것들 막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스마트 기기 다루는 거는 물론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 뭐 동영상 올리는 거, 뭐 블로그 하는 거 막 이렇게 하고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 막 다 거쳐가서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블로그에 인스타에 또 뭐 카카오 스토리에 지금은 유튜브에 틱톡까지 가잖아요. 하여튼 궁금해서 다 뒤져봐. 저는 다 건드려봐. 근데 블로그 하나만큼은 진짜 다른 거는 그래도 막 걷다리 해도 블로그 하나만큼 계속 꾸준히 했어요. 뭔 일 있어도 그걸 했는데 펜션은 아직은 블로그다 아니 블로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거기서는 효과를 봤지. 대단하십니다. 그 교육을 다 받고 또 그걸 적용하셔서 거기서 꾸준히 잘 가르쳐줬어요. 기본적인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걸 잘만 질대 습득해서 잘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한번은 이제 한다고만 한 사람이라 두세 시부터 일어나 뭐 하겠어요. 아, 그래도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몇 년간 펜션 운영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펜션 운영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는 늘 이제 지금도 갑자기 신경 쓰게 손님들 오시면 딱 오시면서부터 딱 들어 다 방 보고 이제 차에서 내려 그러면 이제 좋다 하면 정말 마음에 녹이는데 그냥 보고 그냥 이제 표정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마음에 이제 진짜 120% 200%가 만족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해발 500고지고 산길을 넘어와요. 넘어오다 보면 꼬불꼬불 길이야.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꼬불꼬불 길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쵸,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애초에 우리는 블로그에도 다 올려고 이제 안내를 해놨지만 그걸 숙지 안 하고 아, 뭐 문경에서 세제에서 가까울 거야 이렇게 온 사람들은 이게 어디 가도 가도 뭐 아니네 뭐 어디 뭐 흘려서 가는 거야 뭐 해가면서 왔다가 막 차에서 내리면서 막 그냥 힘들어갖고 어머 뭐네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막 그게 엄청나게 겁났어요. 그쵸. 내가 이걸 이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한마디 꼬시였는데 잘못 꼬신 거잖아. 지대로 사람들한테 안내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거리를 적어놓고 또 뺐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오는 길을 다 그렇게 안내를 해서 지대로만 오면 그걸 하면 보고 오면 아 이건 이런 집이구나 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다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와갖고 100%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 그게 어렵고 청소가 가장 어려워 사실은 청소 이게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쩌다 외출을 진짜 그때 손님 올 땐 절대 안 했는데 이제 또 조금은 이제 마음이 놓이고 하니까 남편한테 맡기고 가고 이제 해다나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어. 왜? 화장실 청소를 잘못해. 내가 외출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또 자기가 분야가 있는데 요거는 잘하는데 내가 했던 분야를 또 그만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기가 완전히 망치는 후기가 올라왔어. 막 그래갖고 정말 나는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마음 먹고 멀리서 오셨나 오셨는데 세상에 막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이제 너무 너무 막 내가 막 죄책감이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막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게 딱 검색이 되는데 정말 죄송해 막
하고 실제 우리 남편하고 그때 막 싸워가지고 없으면 좀 지대로 좀 하지. 그런데 막 또 거기 또 할 일 있을까 누가 가라겠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래갖고 나 사실 막 이렇게 갖고 막 냉전 중이라 해가면서 막 해가면서 있지. 네. 그 사람한테 막 소통을 해 그랬는데 그 양반도 겁났는가 봐. 가정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래갖고 후기를 조금 감해 주셔가지고. 아, 그런 일이 어렵죠. 사실 인터넷에 노출됐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끝나는 거지. 그래서 청소가 가장 사실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아 진짜 그 아까 뭐 처음에 저랑 뭐 촬영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런 숙박업 이제 청소업이라고. 숙박업 청소업이라는 게 정말 갈수록 진짜 느껴지고. 네네. 타성에 젖지 말아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은 남편하고 서로 제가 이제 그 주로 주방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편이 방 청소하고 이제 뭐 바비큐장 이런 거 청소하고 이불은 같이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서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뭐 숟가락 이런 것들도 구비 기본 구비품도 이제 분명히 이 방에서 열어봤는데 한 번은 건너뛰는 경우가 그쵸, 있어서 그쵸. 또 뭐가 갖춰야 될 거 뭐 막 또 찾고 막 그러면 찾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찾기 전에 이걸 해놔야 되고 그쵸, 그쵸. 절대로 찾게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조금은 이제 서로 검색하는 검열하는 거야. 서로 네. 더블 체크. 네, 네. 더블 체크하는 거야. 네. 그러면 조금은 나아지고 그래도 이제 바짝 긴장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제 갈수록 금방 접어들 거 아니면 더 반장 긴장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혹시 뭐 아까 막 그 가장 좀 두려웠던 게 딱 차에 내리자마자 이제 인상 팍 쓰고 약간 좀 이런 반응일 때 조금 처음에 겁났어요. 겁났는데 이 양반들이 차에서 내려가 10분도 안 되면 탁 펴져. 왜? 공기가 좋으니까. 너무 숨쉬기가 좋으니까 탁 펴져 인상이. 그래서 처음에 그걸 겁먹다가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있으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웃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그거를 그렇게 돼요. 아, 그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거기가 그렇게 밤 하늘 별이 이쁘다고. 일부러 별 보는 사람들, 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진짜? 네, 어때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얘기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별을 보러 다닌대요, 그 양반은. 네. 그러면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뭐 질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계적으로 별을 보러 다니는데 제일 예쁜 곳이 노르웨이더라. 거기보다 더 예쁜 별이 있는 것이 산모롱이라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불빛을 저는 진짜 방에도 불빛을 차단하지만 밖에도 가로등 불빛을 밤에는 싹 꺼버립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안 해놓고 우리 집에 하나 할머니가 해놨는데 저쪽으로 다 돌려버리고 어쨌든 간에 처음 이제 시골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울 수가 있어요. 무섭죠. 근데 이제 거기는 범죄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러니 사람이 없죠. 꽉 막힌 데라서 그런 것들을 겁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오다 보면 그렇지 않지. 그런데도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밤에 별을 볼 수 있게 일부러 저 밑에 가서 봐야 될 때는 우리가 다 인솔해갖고 가서 이렇게 와서 보게 해갖고 막 북두칠성은 어디다, 뭐 북성 어디다 해가면서 이제 알려도 주고 뭐 그렇게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구름 끼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날씨도 좋아지죠. 네. 그리고 달이 뜨는 때는 안 되는 거야. 너무 밝아가지고. 밝아서 구별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날들 어떤 때 이제 또 안 돼도 해주고 그런데 좀 더 즐길 수 있게 하면 제대로 좀 더 안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그걸 못 하고 있네. 되게 지금 생각나네. 아 그분께 그 사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별 찍은 사진들. 아니 지난번에도 그 영상에서 작가님이 그 별 얘기하신 게 진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아우 진짜 별이. 아 우리도 막 우리가 일부러는 사실 난 9시면 자니까. 아는데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 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별이 어때 그러면 진짜 안 자지 안 자고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또 조금 더 교대 근무 시간이니까 이제 그때 또 보여드리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사진 별 사진 찍는 것도 이제 우리는 처음에 몰랐지.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또 뭐 여러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거 찍는 거 어디 기능을 또 가르쳐줘. 그래갖고 배워가지고 이제 또 오시면 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모르죠. 하라고 아는 사람은 또 같이 해보자 해갖고 했는데 별 사진도 찍어요. 그리고 뭐 붙어 있어 명확하게 나와. 와.
너무 재밌어. 야, 아,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한데. 진짜. 아, 오시라니까 진짜 작가님 오시고 싶은데 오더니 왔고. 아, 저도 그 지난번에 그 별 얘기 듣고서 네. 와 가보고 싶다 진짜 네. 그 생각 들었거든요.